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둔 낡은 담벼락이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높은 계단에는 커다란 꽃이, 한 벽면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천사날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벽화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는 관광객들. 골목길은 발 디딜 틈 없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한국인이 직접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我觉得用肉眼看的话不是特别漂亮，但是用照相机看的话还是很漂亮的。对，就是我原来以为这里就是一个旅游景点，然后来了以后发现真的有人生活在这里，然后还是挺神奇的。 달동네로 유명했던 이화 벽화 마을은 10년 전 약 70명의 예술가들이 낙산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마을 곳곳에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됐는데요. 마을은 유명해졌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끊이지 않는 관광객 발걸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저기 하부 있는데 거가 우리 집이거든요. 입구 들어가도 못하게. 사람 너무 많아서요. 아이고 말도 못해. 아, 쓰레기 버릇 사서 못 살겠어. 커피 뭐 물 마시고 그냥 아무데라도 던져. 여름엔 창문도 편하게 열지 못합니다. 시골라서 못 열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여다봐서 못 열어. 사람이 막 들여다봐 방을 열어놓으면. 그래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벽화 마을로 유명한 물레동 철공소 골목. 1,300여 개의 기계금속 가공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 역시 관광객은 불청객이나 다름없습니다. 철을 녹이고 쇠를 갈며 한창 근무할 시간인 평일 오후. 한 사진 동호회에서 작업장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빼곡하게 쌓아놓은 철판 위를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심지어 공장 안에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사전 허가를 받았냐는 질문에 찍지 말라 그러면 철공소 직원들은 초상권 침해가 심하다며 하소연합니다. 옛날에 서 망신을 한번 당했어. 경제신의 일문에다가 이 작업복을 입고 시커먼 얼굴에다 그걸 내놨어. 그래 완전히 내가 망신을 당했어. 이런 동아리들도 와가지고 내 뒤에서 사진을 찍어. 그러면 내가 좀 성질을 내지 그냥. 단체 관광객이 많은 북촌 한옥마을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끊임없이 관광버스가 드나들고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골목골목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보이는 쓰레기들. 화단 안, 담벼락 위에도 먹고 버린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엄연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지만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움직이다 보니 소음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골목 곳곳에 조용히 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가끔 그 노인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 피켓 조용히 합시다. 그 피켓 들고 서 계시기도 하고 예, 불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도 돌아가면서 하시나 봐요. 예. 시끄럽죠. 해당 자치구들은 플래카드 추가 설치는 물론 정숙 관광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하는 등 관광객들로부터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이제 주거 지역으로 많이 관광을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관광지도 같은 홍보물에도 정숙 관광하고 관련된 문구를 넣어서 정숙 관광 사업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지화된 마을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는 안내가 필요하며 그런 면에서 관광 가이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지 가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어떤 그 복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그 전달을 받은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그런 매너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게 많이 우리가 성공 사례로 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 있는 벽화 마을은 총 10개. 어둡고 썰렁했던 골목들이 그림으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마을 분위기가 환해지는 것은 물론 관광객이 찾는 중요한 장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을 배려하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관광지로 이어진다면
마을은 더 이상 거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아닌 관광객들이 찾는 동물원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TBS 홍정입니다.